좀 신기한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손이 저려서 병원에 갔는데 목디스크 판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디스크라고 해서 목에는 증상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오히려 어깨나 팔 이런 데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목에서부터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는 통증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다리가 저린다든지 발이 저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경 다발이 우리 목을 통해서 어깨 쪽으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또 하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허리를 통해서 하체로 신경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허리 쪽보다는 끝 쪽에 또는 목보다는 손이나 발 쪽으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스크가 많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세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 같은 것들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목이라든지 허리의 자세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디스크에 무리를 줘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냥 손이 저린 거일 수도 있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나타나는 저림 현상과 디스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손이 저린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무른다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하면은 그 증상이 금방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디스크는 이렇게 주무른다고 해서 그 증상들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한 시간이라든지 장소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일어나는 반면에 목 디스크에 같은 경우라면 순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걸 왜 디스크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예전에 레코드판 아시죠? 레코드판을 디스크라고 얘기했던 거 알고 계시죠? 요추와 경추는 다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뼈와 뼈 사이에 그 레코드판처럼 디스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추와 경추에는 우리의 신경다발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신경다발을 이 디스크의 변형으로 인해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저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고요. 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뼈보다는 이 뼈를 싸고 있는 주변의 근육들이 약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압력을 받게 돼서 디스크가 변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신경다발이 눌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관절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 질환들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주사라든지 약물만 처방하지 않고 꼭 반드시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관절 질환이 있었을 때는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뭐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염제나 항생제를 많이들 처방받고 드시기만 하시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운동요법을 병행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디스크가 있을 때요. 그럼 저림 현상 말고요. 다른 통증들도 있나요?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통증으로는 어깨뼈라고 얘기하죠. 견갑골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어깨가 뭉쳐서 나타나는 통증과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목 디스크는 신경이 지나가는 그 경로대로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 뭉침 같은 경우에는 찜질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게 되면 호전되는 부분이 있지만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승모근을 따라가지고 어깨, 팔, 그리고 손까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일어나면 목 디스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육통하고 차별을 두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보시면 되냐면 여기 재봉선이 있잖아요. 재봉선 쪽으로 통증이 일어났다 하면은 이거는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목 디스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의 위치에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명 우리 일자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거북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또 목 디스크가 자주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우리의 목은 약간 C자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C자형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C자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일자목이라든지 아니면 거북목 같은 경우에는 그 충격을 완화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목에 무리를 주게 되고 디스크의 변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목 자체에 통증이 없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한 방향으로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저림 현상이 일어났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또는 경우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목 디스크다라고 짐작할 만한 증상들이 딱히 구별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방향으로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저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만으로는 좀 알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자가 진단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목 디스크 자가 진단법이 막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가 진단하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가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목이라든지 허리는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오진으로 인해서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된다면 치명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자가 진단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목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옆으로 잘 꺾이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목 디스크가 있는 상태로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신 마비라든지 전신 마비,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자가 진단을 권장해 드리지 않고요.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찍는 게 바로 엑스레이인데요. 아주 우수한 선생님 같은 경우라면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진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민한 경우라면은 MRI를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도 그렇고 허리도 아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검진은 반드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의심되어져서 병원을 방문하실 때는요, 진료 과목은 꼭 정형외과를 찾아가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는 약물요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반드시 물리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어설프게 물리치료를 자가적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허리나 목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시는 것들은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꼭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진단받고 또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가장 많이 권장해 드리는 게 바로 팔굽혀 펴기입니다. 바닥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벽을 짚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책상을 짚고 하셔도 됩니다. 목의 근육이 약해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팔굽혀 펴기를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목과 등과 허리가 몸 전체가 한 번에 내려갔다가 한 번에 올라올 수 있도록 팔굽혀 펴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게 머리라고 한다면 이 머리를 버티기 위해서 목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많이 긴장하게 됩니다. 팔굽혀 펴기를 하는 목적은 팔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깨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에 힘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목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허리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세에 의해서도 목 디스크가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휴대폰을 보실 때도 이렇게 숙여서 보시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니터도 대부분 다 책상의 높이에 그냥 얹어서 사용하시는데 받침대를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것들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막 목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급격하게 목을 뒤로 젖힌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막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목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목 운동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천천히 드시고 천천히 내리시고 목을 돌려도 천천히 돌리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휙휙 머리를 돌리거나 젖히거나 하시는 것들은 오히려 목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같은 데서 목을 견인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목뼈를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기구들도 판매하는데 그런 기구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이지 목 디스크가 있었을 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목에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 꼭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의외로 현대인들에게 많은 목 디스크 또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